자, 아.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박사님 강의만 들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강의만 듣고 날 수가 있나요? 날 수 있죠. 이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쳐요. 그런데 뭘로 고쳐요? 예, 네, 말씀으로 고친다 그래요. 그 이 말씀 강의 이것과 병 낫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으로 무슨 강의를 듣고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맨발로 걸어야 낫는다 이렇게 되면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이 강의만 듣고 병이 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종 세포들의 종류가 273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뇌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뭐 콩팥세포, 뭐 해서 이 세포 종류들이 273가지가 되는데 이 세포들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그러면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 그 273가지 종류의 세포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디에 병이 난다는 말이에요. 네, 세포에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병이 들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져.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병이 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질,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간세포는 해독작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간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세포가 되면 해독작용 못해요. 그러면서 암이 자꾸 크고, 그 다음에 그 암이 자꾸 엉뚱한 데로 퍼지고, 이상하잖아요. 본래 정상적인 간세포는 간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게 간암 세포라는 변질된 세포가 되면 얘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간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자꾸 마시를 댕겨. 그래서 그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성질이 변한 거죠. 그러면 그 정상적인 세포의 정상적인 성질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 각 세포 속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제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의 성질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다.
변화라는 말은 내 세포의 유전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인간의 몸에 생기는, 인간의 세포에 생기는 질병은 결국 무엇의 변질인 거예요? 유전자의 변질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어떤 병이든지, 이제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유전자를 공부를 해보면 이 유전자 자체가 글자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왜 암세포는 매일 생기느냐? 그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건강한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매일매일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암세포라는 이런 변질된 세포가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돼야 맞아요? 암 환자가 돼야지.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이 암 환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길 때 그냥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요. 그런데 암 환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암 환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뭐 때문이냐? 자,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이렇게 암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생기게 되면 이 암세포를 죽여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암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그 프로그램,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을 가진 세포가 바로 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요 동글동글한 요 작은 세포들은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암세포가 생긴 쪽,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다 짚어버려요. 놀랍죠? 예. 네. 여러분, 이거 하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못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지만,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암세포가 생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우리 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이 각자 쫙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몰려와요. 놀라운 사실이죠. 나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이것이 몰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요 T세포가
요 암세포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T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T세포, 각 T세포 안에는 이렇게 생긴 유전자들이, 여러 색깔 종류죠.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이렇게. 꺼져 있다가, 그러니까 모든 T세포에는 다 꼭 같은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T세포, 암세포에 가장 근접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져요. 예, 네. 켜져. 이것이, 자, 켜지면, 이 조그맣고 동글동글 하던 T세포가, 길쭉 넓적해져요. 예, 네. 유전자가 켜지면. 그래서 이런 현상을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는 말은, 예, 암,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다는 얘기야. 켜지면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활성화된 이 길쭉넓적해진 T세포들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암세포를 향하여 쫙쫙 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려, 이렇게. 네. 이러한 현상이,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암의 자연치유 현상.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그 아이가 뭐, 한 살짜리건, 두 살짜리건, 스무 살짜리건, 80살짜리건, 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이런 현상,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암에 걸리게 되죠? 암 환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네. 암세포가 생겨도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가 없어가지고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는 전혀 안 생겼는데, 어쩌다가 재수 없이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암 환자가 됐다. 그런 말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 저도 지난 80년 동안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됐어. 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니까. 그것이 안 되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까지는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65세에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65세 되기 전 한 1, 2년 동안 이런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말은 이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탁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꺼져 있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 낫는 건 뭐,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암 환자가 되는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예, 네, 이 유전자 다시 켜지면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가 없으면 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꺼져요, 다시. 그리고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뭐예요? 켜져요. 그리고 암세포를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러면 또 꺼져요. 이게 켰다, 꺼졌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쩌다가 65세 때까지는 잘 했는데, 어쩌다가 안 돼. 그러면 암 환자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암이 날 수 있어요? 옛날처럼 켜질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켜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압니까? 켜질 수 있으려면 왜 꺼져가지고 다시 켜지지 않는가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암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아, 그래서 내 유전자가 꺼졌는데 다시 켜지지를 않아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이걸 알면 암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켜지면, 아, 옛날처럼, 여러분 태어나서 뭐, 지난 60년, 70년 동안 다 매일매일 암세포를 잘 죽였는데,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은 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T세포가 뭔지도 그 당시는 몰랐을 때. 그러니까 왜 암 환자가 되느냐라는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 우리 의사들은 무슨 생각밖에 못해요. 암세포 생겼으면 어떻게? 죽여야지. 본래 잘 죽이고 있었다고요. 왜 본래 잘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못 죽이게 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못 죽이니까 암 환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암 환자들은 어디로 병원에 가서 어떻게? 죽여 주십시오. 돈 내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병원에서는 항암 주사를 놔서 또는 방사선을 쪼아서 암세포 죽여 줄 수 있어요. 그럼 암세포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죽여줬다고 해도, 어떻게? 또 암세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하고 나면 재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발만 돼도 그게 참 문제인데,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는 결국은 무엇도 죽여요? 저 T세포도 같이 죽여. 네. 지금 그렇잖아도
이 T세포들의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암세포를 잘 죽여주던 T세포가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축 처져서 다 죽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항암제, 방사선 들어가면 그냥 암세포보다 이 T세포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면 간호사들이 부지런히 와서 피를 뽑아요. 피 뽑는 이유가 뭐게? 이 T세포들이 얼마나 죽었냐. 그 검사. 그래서 너무 많이 죽으면 뭐예요? 안 돼. 항암치료 중단해야 돼.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항암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T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되면 항암치료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되면 되는 거죠.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잘 켜지던 매일매일 잘 켜지던 유전자가 안 켜지게 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원리를, 이거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고, 예, 면역력은 면역력대로 떨어지고, 재발은 재발대로 하고,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잘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지지 못하고, 그냥 계속 꺼져 있던 거예요. 그 유전자의 문제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별로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학의 제일 최첨단으로 앞장서서 가고 있는 분야가 유전자의학 분야입니다. 왜? 모든 질병이 다 뭐예요?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모르면 현대의학은 뭐, 알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라는 것이 왜 생기냐. 이것도 제가 배우지 못하고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왜 못 배웠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인데, 세포가 변질이 되려면 뭐가 변질되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질되어야 되는데.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으니, 병이란 게 왜 생기는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예. 네.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예. 그러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난다고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 유전자는 안 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연구를 하면 돼요?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아.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게 된 그 원인을 알면, 알고 그 원인을 고치며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유전자는 잘 변하는데, 그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으니, 뭐, 의사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해서 잘라내고, 그렇죠. 방사선 쪽에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항암제 줘서 암세포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유전자 또 변하는데? 이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이 정말 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얼마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 잡지 표지에 지금 놀라운 유전자가 변한다는 기사가, 특집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게 언제냐 하면, 예, 2010년 1월 18일. 예.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타임 잡지 표지에, 예, 놀라운 기사가, 특집 기사. 여러분, 표지에 이런 기사를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와, 정말로! 이런 이제 뉴스예요. 여기 보면, 왜 당신의 유전자, DNA는 유전자를 미국말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운명입니다, 운명. 네. 당신의 유전자는 왜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네. 옛날에는 그냥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뭐다? 운명이다. 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재수 없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으면 당신도 뭐요? 그 나쁜 병에 걸리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다. 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야. 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뭐가 아닌가? 운명이 아니다. 왜? 왜 더 이상 운명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 왜?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이 암 연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다 죽는다. 죽을 운명이다. 근데 암이라는 병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병이야. 근데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변할 수 있다면,
암 걸렸다고 죽으라는 법?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치셔야지. 예. 네. 예. 네. 지금, 여러분, 타임 잡지. 이래서 이 유전자는 변한다는 소식을 타임지가 돼서 특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전 세계, 타임 잡지 전 세계 읽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가 타임 잡지에 실리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유전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요즘은 얼마만큼 발전된지 아십니까? 암세포도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생긴 암세포도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는 변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셨다. 자, 박수를 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수를 칠 기분이 낫다는 말 아니에요. 박수를 칠 기분이 낫다는 말은 마음이 기뻐졌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기뻐졌다라면 그게 왜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강의 말씀만 듣고 박수 칠 기분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암 환자로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날 수 있겠네? 라고 깨달아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깨달아, 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야,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이 희망이 생기고 기뻐졌다. 그 결과로 박수를 치게 됐다. 예.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때는 박수가 안 나왔죠.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왜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서 꽝 때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처럼 이 소식을 꽝 하고 때리는 매스컴이 없었다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서 박수를 칠 수 있도록 기뻐지려면은 우리 뇌세포에서 무슨 특별한 물질을 생산해야 됩니다. 네? 예. 엔도르핀 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기뻐지고 박수를 칠 수 있게 되고 춤을 출 수 있게 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박수를 치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 내 세포에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듣고?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지. 유전자는 변하니까. 아, 이제 그것을 내가 모르다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알게 되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 힘을 탁 받으니까 그 힘을 받자마자 꺼져 있던 내 뇌세포에 꺼져 있던 이 노란색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 생산한 유전자. 이게 꺼져 있다가 어떻게 힘을 받고, 왜? 모를 때는 멍청해서 힘 못 받아. 어, 그래? 나 모르는데. 유전자 안 켜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강의를 탁 듣고, 아, 그렇다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렇구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졌어요. 뭐를 받고? 힘을 받았어. 왜 힘을 받았어요? 몰랐던 거를 어떻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힘을 못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 그렇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니까 엔도르핀이 생산돼서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기뻐지니까 박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짐과 동시에 다른 유전자들도 같이 켜집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유전자, 뭐예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낸 빨간색 유전자가 그동안 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 아, 그래. 암세포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또, 네.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던 T세포가 유전자가 켜지면 다시, 뭐예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겠구나. 와,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지고 동시에 뭐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이렇게 꺼져 있다가 어떻게? 와, 켜지게 된다. 그러면 박수를 침과 동시에 T세포가 어떻게 될까? 유전자 탁 켜지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동시에 박수친과 동시에 암세포도 죽일 수 있게 되니까 말을 듣고 이런 강의를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힘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그 말 때문에 그 말 속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를 깨닫게 돼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암도 날 수 있고 다른 병도, 왜? 유전자의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 병을 낳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다시 힘을 얻어서 재활성화되면 돼. 그렇게 하는 일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아는 것이야. 뭐를 아는 것이야? 뭐를 아는 것이냐면
야,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가 나타나게 됐구나. 와, 그 진리를 알 때는 힘을 받아서,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고, 그 유전자가 켜지면 암도 날 수 있고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려면 어떻게 들어야 알죠. 무엇을 들어야 알죠? 진리를. 아, 그렇게 되게 되구나. 거짓말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김새입니다. 아, 그래.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에이, 김새. 그러면 유전자 다시 꺼져요. 그 힘.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힘. 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가 푹 죽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친구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힘내. 이 힘. 이 힘이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힘을 그냥 우리는 기. 기라고 부릅니다. 그 기, 여러 종류의 기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는 무슨 기예요? 네, 생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돼.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삶. 그래서 이 생기. 예. 그래서 이 생기를 받으려면 알아야 힘을 받아. 무엇을 알아야? 예? 먼저? 예? 무슨 알아야 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 네? 아, 정말 선하구나. 정말 선하구나. 라고, 너무너무 선하시구나. 를 알았다는 말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왜? 언제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를 베풀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 그분은 참 선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부터 그 선을 배우고, 아, 감사하다.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선을 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선. 그래서 우리가,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켜지죠. 그 선 속에 힘이 있는 거야. 생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네, 미. 아름다움을 알면.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힘이 저절로 들어와. 그러면서 유전자가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런 알아야 힘을 얻고 그 힘이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도 켜질 수 있고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회복될 수, 치유될 수 있다. 알아야 병이 낫는다면 배워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배우려면, 강의를 듣고 배워야지.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면 병 낫는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야말로 진짜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뭘 배워서 알면 병이 낫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없고 다 뭐예요? 알면이 아니라 뭐 하면? 먹으면? 뭘 먹으면? 알고 말고 상관없어. 이런 아주 참 유전자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뭐에는 뭐를 먹으면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맨발로 걸으면 낫는다. 이렇게 그 왜 그러면 무슨 설명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설명만 잔뜩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제. 그러면 유전자 팍팍 켜지고 예. 그 유전자 켜지면서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까지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알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진선미를 안다. 근데 진리를 배우긴 배웠는데 글쎄 잘 믿어지지가 않네. 그러면 힘 못 받아요. 잘 이해를 못 하겠네. 그 참,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단풍이 다 이제 시즌이 지나갔는데 참 요즘 단풍은요 이게 단풍이 아니에요. 예. 옛날은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단풍 하면 단풍잎이 떨어져서 땅에 깔리면 뭐 같아요? 빨갛고 노랗고 막 그 단풍 그래서 그 이쁜 잎사귀 죽는다고. 이제는 죽고 싶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 그 참 요즘은 참 우리가 이 생기를 받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산길을 걸으면 그 잎사귀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뻐서 그거 주워 가지고 어떻게 책갈피에 끼워 놓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요 접어서 이렇게 보내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갖고 우리 집 사람 생일이 10월 16일이에요. 지나갔죠. 근데 생일 때마다 제가 단풍잎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그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 이제 카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돈 주고 뭐 사서 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카드 못 만들어. 미세 문제. 네.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선도 사라지고 있고 진실도 사라.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세요. 어? 좀 완전히 세상이 이 진선미의 차원에서 볼 때 진선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환자는 급증하게 돼 있어요. 왜? 진선미에서 뭐를 받는데? 생기를 받는데. 네. 그런데 뭐 아직도 뭐 산삼 찾고 뭐 예? 이 생기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며칠 전에 이 천불동 계곡 이제 다녀왔어요. 천불동 계곡은 정말 세계적인 경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충분히 보고 오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한 7시간, 8시간은 걸려요. 충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왕복 한 8시간 걸려요. 그 체력이 좀 필요해. 그런데 들어가면요, 막 그 경치란 것은 놀라워요. 그 양양에 있는 주정계곡도 참 이쁘지만은, 근데 양양에 있는 주정계곡은 천불동을 아주 축소시켜 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천불동 계곡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전 뭐 천불동 계곡 뭐 공룡능선 뭐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제는 단풍이 아름답지가. 이 세상이 참 점점 진선미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생기를 왕창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 귀차다! 그래요. 기가 막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생기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혀. 언제 기가 막혀요? 속았을 때. 누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나를 속였을 때 기가 딱 막히죠. 그러니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을 알게 되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알고 보니 너무너무 악해. 기가 꽉 막혀. 그래서 우리가 기가 너무 막히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다. 유전자 다 꺼지니까.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긴데, 생긴데, 생기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 고아, 죽겠다. 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살겠다, 죽겠다는 기에 달렸다니까. 우리의 건강 전체가 이 생기에 달렸어. 예.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무슨, 뭐를 먹으면, 뭐를 하면,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그
초점을 뭐로부터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생기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기인데 그 생기를 생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꾸 뭐 비싼 거, 좋은 거, 뭐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막 이렇다 섰다 앉았다 하는데 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뭐 복잡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뭐에 초점을 맞추자? 생기에. 예, 생기에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생기를 받고 선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생기를 받고 그다음에 뭐요? 아름답다는 거. 이야, 여러분. 이거 국화전시에 나갔던 국화꽃인데 아, 이제는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 아, 이쁘다, 이쁜 줄 모르겠으면 자꾸 이쁘다고 생각하고 예, 한번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으로 여러분, 그 놀라운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치유되는 이번 뉴 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를, 박수를 세게 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박수를 세게 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 박수를 쳐도 뭐예요? 함성과 함께 내가 정말 아 오늘 좋았다, 오늘 힘난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표현, 확실한 선택으로 생기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 다 치유되시기를,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